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가 본격적인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실제 운행 구간인 수서 동탄선로를 달리는데요. 정부는 시운전을 하면서 안전과 기능 안정화에 운임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열차 운행이 멈춘 새벽, 수서역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열차.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차량입니다.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가 실제 운행 구간인 수서 동탄 28km 구간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서역에서 약 01시 25분경 발차해서 동탄역에 01시 45분경 도착 예정입니다. 표정 속도 시속 101km로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GTX-A는 시속 170km의 속도로도 무리 없이 선로를 달렸습니다. 약 20분간 시운전을 마친 열차는 안전하게 동탄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평상시의 느낌을 벗어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어가지고 승차감이나 안정감이 생각보다 잘 갖춰진 것 같아서. 지난 4월 오송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을 마친 GTX-A 차량은 중부내륙선에서 예비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시운전에선 주행 안전성, 주행 저항, 지상설비 연계 동작 시험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GTX-A는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시운전 주행 거리를 요구하는 규정을 넘어 이미 2만 킬로미터 넘게 달렸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3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릴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실제 운행 구간과 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운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출퇴근길을 약 30분 정도로 줄여 수도권 남부 지역 시민의 발이 될 GTX-A는 내년 초 수서 동탄 구간부터 개통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